자, 1번부터 같이 분석을 좀 해보죠. 뭐 문제 풀이도 풀이지만 어디서 나왔는지를 좀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번 당연히 무슨 문제예요? 대화문 문제죠. 몇과 대화문일까? 감정을 물어보네. 1과 대화문이 되겠죠. 1과 대화문에서 누구 딱 봐도 뭐만 보면 이제 우리가 아, 원 대화문. 아부다비 기억나요? 아부다비 의사 만나고 했던 친구. 그 대화문 마지막에 들어갈 말이네요. 문제 푸는 데 20초 드리겠습니다. 20초. 자, 아직 못 푼 사람? 지훈이 빨리 다 보내줘. 제가 20초밖에 안 드린 이유는요, 여러분들 작년 기출문제 기준으로 27문제입니다. 27문제면 중등과정치고 많은 문제예요. 보통 23문제에서 25문제니까 두 문제가 더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느낀 점은 외부 지문이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네, 외부 지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 지문 길이 자체가 길고 글이 어렵다 보니까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시험 시간은 몇 분이에요? 45분이에요. 45분에 이 27문제를 다 풀고 OMR 마킹까지 하고 틀린 거 있는 점을 다시 한번 검토까지 하려면 이쪽 본문 문제를 듣죠. 본문에서 특히 대화문처럼 나와 있는 이런 본문 문제는 한 문제당 1분이 걸리면 안 돼요. 공부가 충분히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본문 문제는 한 문제당 1분이 걸릴 수가 없어요. 이해됐죠? 이것도 본인이 글을 제대로 알았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뭐 불안하면 읽어봐야겠지만 뭐 읽어본다고도 얼마 걸리진 않을 거고. 포인트는 여기서 나 너무 슬퍼. 근데 난 또한 기뻐. 우린 방문할 수 있어. 아부다비에. 그네 우리를 초대할 거야. 그가 약속했어. 자, 여기 나온 대답이 뭐예요? That's great이에요. Great 뒤에 나오는 얘기는 당연히 긍정적인 얘기일까? 부정적인 얘기일까?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데요? 5번이 되는 거죠. 나 기뻐! 기회를 받아서 어떤 기회? 새로운 나라로 여행 갈 기회를 받아서. 어렵지 않게 바로 풀 수 있어야 하고요. 2번 질문. 대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제가 이렇게 긴 대화문에 꼭 내용 숙지를 좀 해주면 좋다고 했죠.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일일이 하나씩 풀어보면 좋긴 하지만 다 그러기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금 이 대화문 딱 뭐 보는 순간 BTS 보는 순간 내용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 누구랑 누구? 나리랑 지호와 대화를 나누고 있어. 근데 이 외에 두 사람이 더 있어. 누구랑 누구? 민수와 유진이 있어. 이 네 사람이 같이 어디에 갈 거야? 콘서트 갈 거야. 맞아요? 콘서트 갈 건데 누가 티켓 예매에 성공한 거야? 지호가 티켓 예매에 성공한 거예요. 그쵸? 그 정도 개념 알고 있고 이 민수랑 유진이가 답장을 보내줘 지호한테. 답장 보낼 때 이모지를 써서 이모지가 귀엽다고 하죠? 그럼 정답 너무 쉽게 금방 나오죠. 몇 번? 4번이죠. 나리는 귀여운 이모지들을 지호에게 보냈다. 지금 귀여운 이모지 문자를 보낸 건 누구예요? 민수랑 유진이가 보내고 어떻게 알아? Sure. Oh, I just got messages from them. 나 방금 막 받았어 메시지를 그들로부터. 그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대. 그들이 누구랑 누구야? 민수와 유진이야. 그들은 말해 그들이 정말 행복하다고. 봐봐, 봐봐라고 해서 보여주는 게 누구 거 보여주는 거야? 민수랑 유진이에게 본 답장을 보여주는 거겠지. 거기서 이제. How cute! 엄청 귀엽다! 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모지 쓴거 누구다? 이모지 쓴거 민수랑 유진이가 이모지를 쓴 거다. 내용 분석이 돼 있으면 되게 금방 풉니다. 어렵지 않게. 다음 3번. 대화문도 꼭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3번 영영 특풀이 반드시 나오죠? 근데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 배점도 크진 않고. 자, awful 무슨 뜻? 끔찍한, 매우 나쁘거나 기분 나쁜, 맞죠? admit 무슨 뜻?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자, disagree 무슨 뜻이에요? 동의하지 않다예요. 틀렸네. 됐나요? 그럼 밑에 거 더 볼 필요 없잖아. 본인이 확실만 하다면. 본인이 확실하기만 하면 밑에 건 더 볼 필요 없고요. 그래서 지금 00뿌리까지 나왔고요. 자, 지금 보면 4번까지 보면 또 무슨 문제예요? 일치 문제죠. 아, 그럼 지금 작년 오마중 기준으로 대화문 문제에서네. 대화문 문제의 대부분을 찾아보는 건 뭐구나? 내용 일치구나.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 뭐 영상 돌려보면 알겠지만 대화문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 가장 대화문에서 많이 나오는 두 개의 유형이 뭐라고? 내용일치 아니면 순서예요. 내용일치 아니면 순서인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어때요? 다 내용일치를 내고 있죠. 올해에도 내용일치로 물어볼 가능성이 크겠죠. 물론 순서로 나올 수도 있어. 그거는 내가 무당이 아닌 이상 장담은 못해. 작년 기출 유형이 이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렇게 내용일치를 좋아하는 스타일을 쉽게 바꿀 수는 없어요. 사람이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밸런스를 잘 섞으려고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유형을 많이 내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용일치에 대해서 본인이 대화 누구랑 누구의 대화인지만 보고도 머릿속으로 스토리가 쫙 지어지면 절대 틀릴 이유가 없겠죠. 대화문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4번 같은 경우 다음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만 고르래요. 조금 변형은 했지만 결국 대화 내용 일치 문제예요. 그들은 제안하고 있어. 아이디어들 더 좋은 방법. 여기까지 틀린 거 없죠? 위에 지문을 참고하면 틀린 건 없는데 어떤 방법이야? 쓰레기를 모으는 더 좋은 방법 아니죠? 마을을 더 깨끗하고 예쁘게 만드는 방법이야. 그럼 쓰레기 모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쓰레기 모으는 거 나오지 않아요. 버스 정류장 정리하는 거 나와요. 그래서 하나 틀렸어요. 그들은 청소할 거야. 버스 정류장 맞죠? 민수는 생각해. 뭘 생각해? 벤치를 두는 것. 어디에다가? 버스 정류장에다가 벤치. 버스 정류장에다가 벤치를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누구에게? 어린이들에게. 아니죠? 위에 여러분들 지문 올라가서 보시면 elderly, 노인들이라고 나옵니다.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틀렸고요. 지우는 원해 만들길 아름다운 정원을 뭐 주변에? 도시 주변에가 아니죠? 버스 정류장 주변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들은 시작할 거야. 주는 것을 그들의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내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자 그럼 우리 내일부터 시작할까? 문제없지.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 맞네요. 그럼 정답 두 개 2번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일치 문제와 관련된 대화문 앞페이지 네 문제 다 푸는데 여러분들에게 허락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3분입니다. 최대 3분 안에 이 네 문제를 다 푸셨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어때요? 아, 오마중은 무슨 문제 비율이 많지 않구나. 대화문 비율이 많지 않구나. 오늘 신일중학교 2학년 시험이 끝났어요. 신일중학교 2학년, 3학년 시험이 끝났는데 제가 3학년 안 하고 2학년만 해서 시험지 분석을 해봤을 때 신일중 같은 경우는 6번까지가 대화문이었어요. 고작 한 문제 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신일중은 25문제였습니다. 25문제에서 6문제면 결코 비율이 적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27문제 중에 5문제예요. 약 5분의 1 정도 차지하네요. 그렇죠? 5분의 1보다 조금 안 되게. 그러니까 절대 100점은 낮지만 대화문을 열심히 안 하고 90점 넘기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본문 외부 지문이 비율은 많지만 대화문을 버리면 90점은 못 넘어요. 기본 피지컬로 풀 수 있죠. 예, 풀 수도 있어요. 풀 수 있지만 대화문을 공부한 사람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 푸는 속도가 다를 거고 빨리 푼 사람과 늦게 푼 사람이 뒤에 외부 지문 문제 풀 때 소요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겠죠. 여러분들 시험을 전략적으로 나가봐야 돼요. 그냥 무턱 대고 나가면 절대 안 돼. 다음 1과 부문이죠. 자, 특징 보세요. 다른 중학교들과 다르게 짧게 짧게 끊어주지 않고 거의 본문의 절반 이상을 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길어요. 이런 문제의 특징, 하나의 지문에 많은 문제를 덧붙입니다. 그래서 총 5번, 6번, 7번, 3문제. 자, 가성비가 구별. 지문 길이에 비해 문제 수가 적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근데 문제 유형도 보시면 어때요? 주제, 범용적인 문제죠. 주제 찾기. 그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있냐? 이해하고 있지 않냐?
근데 엄마 중에 또 가장 큰 특징 중 하나, 고기의 한글이 전혀 없어요. 이해되세요? 제가 오마중 기출을 풀어보면서 느낀 점이 보기에 한글이 아예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휘 능력 떨어지는 애들은 안 된다는 거야. 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어휘들 다 본문 단어들이냐? 아니야. 본문 단어들도 있지만 아닌 단어들도 많단 말이야. 그래서 평소에 본인이 어휘를 얼마나 외웠는지가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거예요. 아직 안 늦었어. 지금이라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단어 중에 모르고 있는 단어는 계속 찾으면서 연습하시고, 보기에 있는 단어들, 작년 기출에 나온 것만 아니라고 모르는 거는 다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 문제가 그 문제로 나올 테니까 똑같은 유형은 아니지만. 그래서 주제 찾기 문제였고요. 그 다음은 문장 삽입이죠. 문장 삽입 문제, 그 다음은 어법 문제. 되게 고전적이에요. 뭐 특별한 유형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럼 한 문제씩 풀어보면, 윗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1, 2, 3, 4, 5 잘 해석해야겠네. 1번 문제는 쉬워요. 우리가 웃음소리를 만들 때. 그래요? 언제 우리가 웃음소리를 만드느냐? 아니야. 어떻게 유지하는가? 강한 우정을. 아니죠. 중요성, 뭐의 중요성? 표정의 중요성. 아니죠. 가장 유용한 방법, 뭐 하는? 우리의 감정을 전달하는. 이게 함정이죠. 지금 우리 지문의 핵심은 뭐예요? 웃음을 뭘로 표현하는 거야? 글로 표현하는 거야. 글이나 대화, 이런 글이나 문자 체계로 웃음을 표현하는 게 우리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4번도 아니고. 다양한 방법들이, 어떤 다양한 방법? 우리의 글들의 웃음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 정답 5번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지금까지 풀어, 여기까지만 보면, 작년 기출? 너무 쉬운데? 할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풀면서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면 공부 양 좀 늘리셔야 돼요. 지금까지 문제 푸는 거 딱 봤을 때는, 쉽다, 할만하다. 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자, 다음 문장이 들어갈 것. 딱 요거 보자마자 바로 나와야 돼요. 그것은 이모티콘이다. 누구 뒤에 나와야 돼? 그렇지. X 뒤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바로, 이거 이모티콘 내용이니까 X 뒤 바로 들어가잖아. 그럼 X 뒤에 들어가면서 딱 이모티콘에 대한 내용까지만 말해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 왼쪽 쳐다보고 X 뒤, 여기 있죠? X 뒤 뒤에 와야 되고 C에 와야 되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 왜 C예요, 선생님? 자, 뒤에 뭐가 나와요? 이모티콘이라고 나오죠. 정관사 어디갔어? 내가 체크했는데. 아, 여기. 정관사 번은 언제 써요? 앞에서 이미 한번 언급된 거를 쓰는 거야. 이해됩니까? 앞에서 언급된 거를 쓰고, 지금 우리가 위에서 봤던 저 주어진 문장은 이모티콘 문단 밖으로 나가면 돼요? 안 돼? 안 돼. 이모티콘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모지 넘어가기 전에서 끝나야 돼. 그러면 너무 쉽지. 문제가 이모티콘 X 뒤고 끝낼 수 있는 건 여기야. 이거랑 이거 사이에 딱 C밖에 더 있어요. 다른 거 없죠? C가 되겠죠. 근데 이게 이 이모티콘 이 문장이 X 뒤가 시작했을 때 나올 수도 있죠. 아니야, X 뒤 무조건 뒤에 나와야 돼요. X 뒤 뒤에 나와야 되고, 그게 뭐 진짜 짜증나게 하려면은 여기 지금 요 제가 박스 친 데 뭐예요? 요 인 텍스트 뒤에 붙이거나 아니면은 뭐 타이틀리 뒤에 붙이거나 이러면 좀 짜증날 수는 있겠지만, XD라는 거에 대한 설명은 일단 XD까지 이렇게 딱 풀로 한 덩어리로 여러분들이 글을 지어주면은 조금 더 쉽죠. XD에 대한 내용이 한 덩어리, 이걸 우리가 청크어 한다고 하죠. 덩어리 때 묻는다. 그래서 이걸 한 덩어리째로 기억해 주시면 좀 더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6번 문장 삽입 100점도 났고 역시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법이 들어가네요. 자, A, B, C, D 중에 있는 대로 고르래요. 올바른 것만. 그러면 A부터 보세요. A 틀리면 진짜 곤란하죠? Everyone 무슨 수취급이라고요? Every, each는 무조건 단수취급. 그러니까 no 즈가 돼야 돼서 틀렸고, B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은 또한 사용의 ROFL을 꽤 종종, 자, 그 다음에 콤마 후가 나왔는데 선행사가 뭐예요? 선행사가 ROFL이야. 선행사가 ROFL이면 사람 아니니까 후 쓸 수 없죠. B 안 되겠네요. 그리고 C. This is a small picture. 자, 이모지라고 부르느냐, 불리느냐? 불리느니까 called가 돼야 되죠. 그럼 벌써 뭐뭐뭐 다 틀렸어요? ABC 다 틀렸어. 분야 괜찮아? 졸린 거예요?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졸려요? 둘 다? 컨디션이 좀 안 좋아? 혹시 컨디션 많이 안 좋아지면 얘기 꼭 좀 해줘요. 자, 그러면 지금 ABC 다 틀렸으니까 이미 정답 나왔어. A 들어간 거 제껴, B 들어간 거 제껴, C 들어간 거 제껴, A 들어간 거, C 들어간 거 제껴. 정답 4번밖에 안 남는 거야. 맞는 거는 볼 필요 없죠. 자, 그리고 8번 보면 A와 B의 대화에 이어져. 아, 드디어 1과 본문 내용 하나 끝나자마자 바로 또 뭐가 나왔어? 대화문이 바로 나왔네. 뭐야, 대화문 5개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쵸. 갑자기 생뚱맞게 대화문 나왔어. 이거 몇과 대화문이야 이거는? 2과 대화문. 아, 여기부터 2과가 시작되는 거야? 그런 느낌인 거죠. 안 섞어요? 뒤에 내 기억에는 더 안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1과 대단 1과 문제가 이게 다야. 그러니까 1과 문제가 이게 끝이란 거야. 1번 문제가 도장 몇 개? 세 개. 1번 본문이. 어이없죠? 1번 본문제 딱 세 개밖에 안 쓴 거야. 되겠습니까? 1과 대화문을 다섯 개를 썼고요. 명령풀이까지 포함해서 다섯 개. 그리고 1과 본문에 관련된 거 세 문제. 그리고 나서 이제 2과 대화문으로 넘어온 거야. 아, 일곱 문제니까 네 문제, 세 문제가 되겠네. 네 문제, 세 문제. 자, 8번 어쨌든 2과 대화문으로 넘어가서 2과 대화문도, 아, 벽에다가 뭐 거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두 개가 기억나야 돼요. 벽에다 뭐랑 뭐를 걸기로 했었지? 그렇죠. 동아리 멤버 리스트랑 하나는 학교? 그렇죠. 학사일정, 연중 행사표를 걸자고 했단 말이야. 그거 기억하고 문장 만들어 보면 되는 거야. A, B. 자, let's talk about it together.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꼼수로. 뭐부터 걸어? 동아리 멤버 리스트부터 걸어, 연간 행사 사이점부터 걸어. 동아리 멤버 리스트부터 걸어. 그럼 리스트 뭔 내용을 찾아? 정답 몇 번? C로 시작하는 거겠죠, 무조건. 무조건 C로 시작해. 난 생각해, 우리가 클럽 멤버 리스트를 줄 필요가 있던 거기에 그건 도움이 될 거야. 우리가 기억하는데, 새로운 멤버의 이름들에. 그 다음에 이제 C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거 B 아니면 D 후보밖에 없을 거예요. 그쵸, A가 오는 후보는 없죠, 거기에. 자, 그거 좋은 생각이야. 긍정해주는 거죠? 잘 어울려요. 고마워 제안해도 더 좋은 아이디어 들이라고 했는데 B가 무조건 틀렸죠. 왜 지금 제공된 아이디어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클럽 멤버 리스트를 달자.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 아이디어 들로 이어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C, B로 넘어가야 되는구나. C, B로 넘어가는 거 정답 몇 번밖에 없네? 2번. 그렇죠. C, B로 이어지는 거는 뭐야? 정답 2번밖에 없는 거죠.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9번, 10번 문제는 둘 다 어법 문제거든요. 이 어법 문제 두 문제 푸는데 2분 드릴게요. 하나당 1분 풀어보세요. 9번, 10번이요? 네, 90번. 숨이 다 풀었어? 아마 좋아. 이거 너무 좋아. 왜 다 풀었어? 지금 두 개씩. 아, 지금 고민 고민이야? 10번까지. 10번까지?
지훈아 왜 머리를 쥐었대? 너 다 풀었어? 사연이는? 뭐 몇 번이 자는데? 예, 레디? 사연? 몇 번이 자는데? 10번? 같이 보자. 그나마 여러분들이 9번, 10번을 보면서 너희 선생님의 뭘 느낄 수 있냐면 배려심을 좀 느낄 수 있어요. 친절함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핵심 문법으로 나온 거 외에 다른 문법을 섞어서 문제 내도 돼요. 너희들을 짜증나게 하고 엿먹이려면 속된 말로. 근데 너무 친절하게 9번은 9번 문법끼리, 10번은 10번 문법끼리만 묶었죠. 핵심 문법들. 9번은 무슨 문법? 계속적 용법.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으로 문제를 통일시켰고요. 10번은 뭐로? 간접 의문문으로 문제 통일시켰죠. 이 간접 의문문은 제가 꼭 외워달라고 한 데서 문제 나왔는데 10번을 틀렸으면 조금 서운할 만하죠. 9번부터 봅니다. 9번 계속적 용법에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뭐야?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거. 컴마 뭐랑 뭐는 안 된다. 컴마 대시랑 컴마 what은 안 된다. 이거는 벌써 1번 제껴지죠. 컴마 대 안 되니까.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나는 콘서트에 가고 싶어. 그리고 그것은 이제 선행사 콘서트 사람 아니야. 나는 만났어 나의 작은 여동생을 어디서? 카페에서. 자 그러면 선행사 카페 아니에요? 이거 계속적 용법 볼 때 너희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데 이런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팁을 드리자면 뭐를 잘 보시면 되냐면 동사를 잘 보시면 돼요. 이 동사의 주체가 뭘까를 생각해봐. 그리고 나서 drank, 마셨대. 뭘 마셨대? 코코아 한 잔을 마셨대. 마시는 카페가 마셔요? 사람이 마셔요? 사람이 마셔야 되죠. 그러면 지금 선행사는 누구라는 거야? 인더 카페가 아니라? 그렇죠. My real sister가 선행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위치가 되면 안 되고 후가 돼야겠죠. 4번 보면요. 마찬가지예요. 그는 방문할 거야. 그의 할머니를 방문할 거야. 어디에 있네? 파리에 있네. 그리고 뒤에는 역시 동사를 보세요. Be good at 무슨 뜻이에요? 잘하다예요. 뭘 잘한대? 베이킹을 잘한대. 파리가 베이킹을 잘해요? 할머니가 베이킹을 잘해요? 할머니가 베이킹을 잘하겠죠. 그러니까 동사에 맞추다 보니까 선행사는 파리가 아니라 할머니, 후가 되어야겠네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계속적 용법 풀 때는 무조건 선행사랑 얘랑 맞추려고 하다 보면 실수가 나와. 이해돼요? 그러니까 계속적 용법 뒤에 있는 누구를 좀 주목하자? 동사를 주목하자. 그래서 그 동사의 주체가 누군지를 생각해봐라. 이해되시겠죠? 그럼 5번은 보시면요. 그녀는 내 가장 친한 친구야. 우리 반에 있네. 그리고 play the piano. 피아노를 연주한대요. 우리 반이 피아노를 연주할까?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피아노를 연주할까? 친한 친구 했죠. 그러면 선행사 사람이니까 후 나오는 거 맞네. 정답 5번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다음 간접 의문문 10번 보도록 하죠. 아 10번에 양심적으로 우리 이거 안 해온 친구들은 가시고 외워봅시다. 근데 원더라 왜 안 돼? 궁금한 건데. 궁금한 상태잖아. 원더는 안 들어가요. 자, 6개 제발. 많지도 않죠? 어차피 여러분 학교 그 프린트로 준 건 5개야. 그 5개에 뭐만 더 넣으면 되는 거야? 개수만 넣으면 되는 거야. 이 6개 동사가 나오면 의문사가 어디로 간다? 문장 맨 앞으로 간다. 정답 5번이지. think 나왔잖아. 그러니까 의문사 앞으로.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꼬아서 문제 낼 수 있는 거 어떻게 낼 수 있을까? 저라면 이렇게 낼 거예요. Y는 앞에 가져갈 거야. 그 다음에 위랑 슈드로 위치 바꾸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너네들이 이거 열심히 외워서 이것만 눈독 뜨고 보고 이것만 눈독 바로 뜨고 찾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봐. 그러면은 이거 문제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띵크다. 의문사 앞에 있다. 이거 맞다.
이렇게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왜? 뒤에가 어떤 상태로 돼 있었어야 돼 원래? 의, 주, 동, 주어, 동사, 어수는 꼭 명심하세요. 주어, 동사로 돼 있는 상태에서 의문사만 앞으로 가는 거니까 뒤에 무슨 순서는 그대로 있어야 돼? 주어, 동사 순서는 그대로 있어야 돼. 이해돼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쓴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의문사 앞으로 가져가 놓고 동사 주어를 다시 바꿔놓는 거. 이런 게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해되겠어요? 이런 게 좀 좋은 문제가 될 겁니다. 어려운 문제로. 의주동이라는 기본 어순 절대적으로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9번, 10번 의문, 어법 문제 풀어보면서 잠 좀 깼기를 바라고 11에서 14번이래요. 역시 어때요? 특이점. 지문이 개길어요. 거의 본문의 절반 이상 갖다 썼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 또 몇 개 해줬어요, 이번에는. 그 다음에 양심적으로 4개 줬네요. 지문아, 맞아? 벽이랑 떨어져. 왜 이렇게 벽이랑 친해? 진짜, 빨리 갔다 와. 자, 11번 문제 보시면요. I가, 여기서 I는 당연히 그 우리 이과 주제가 뭐죠? 이과 그린텀 그 노가다 노가다는 좀 그렇고 봉사활동 뛰는 거잖아, 그렇죠? 봉사활동 떠서 완전 폐허처럼 돼 있는 애를 뭐로 바꾸는 이야기? 정원으로 바꾸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글 속에 나에 대해서 제가 시간상 흐름으로 쭉 기억해 두라고 했죠. 첫날에는 이 친구 기분이 어때? 그냥 업셋이야. 매우 짜증나 있어. 엄마, 아빠가 나 이거 왜 시키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짜증나고 더럽고 이거를 치우는 걸 상상을 못하겠어. 굉장히 그냥 불만이 가득한 딩딩 친구야. 맞아. 그러다가 점점 노력하고 얘가 깨끗해지고 막 좋아지고 거기에 막 씨앗도 심고 식물 자라고 이런 거 보면서 기분이 어떻게 변하느냐. 자신감 있게 프라우드로 바뀌는 애란 말이야. 만족해지는 감정으로. 그 1년의 감정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나면 아이가 A와 같이 생각한 이유, 이거 겁나 쉬운 문제죠. A라고 생각한 거 봅시다. I bet there are snakes there too. I bet, 나는 확신해. 뭘 확신해? There are, 있다고. 뭐가 있다고 확신해? 뱀이 있다고. 저기엔 또한. 이해됐니? 저기에는 뱀이 있을 거라고 난 확신해. 라고 말한 이유를 찾으래요. 왜 그렇게 말했어? 굳이 지금 청소하기 전이야, 후야. 청소하기 전이라서 어때서 매우 더럽기 때문에 그리고 뭐가 많기 때문에 저긴 분명히 뱀도 있을 거야 라고 말했으니까 문제 매우 쉽죠? 자, because I walked hard in the love 그 부재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because I thought the snake liked the love 왜냐면 나는 생각했기 때문에 뱀들이 그 부재를 좋아한다고 because the love was far from Johnny's shop 뭔 상관이야 이게 조니의 가게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Because there was too much trash in the lot. 왜냐하면 거기 너무 많은 쓰레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답 몇 번? 4번인 거죠. 진짜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낚시를 오히려 이걸로 당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걱정되는데 절대 안 되죠. 뱀들이 그 지역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할 건데. 알 수 없죠 전혀. 정답 무조건 4번이다. 자 그리고 12에서 A에서 이중 어법상 보는 거. 자 이것도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본문을 이용한 무슨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어법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이해됩니까? 본문을 이용한 어법 문제는 최소 두 번은 나온다. 1과에서 한 번, 2과에서 한 번. 이해되겠죠? 더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일단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로는 그 정도까지네요. 그러면 A에서 했고 요 12번 지금 풀어보세요. 어법 문제는 가급적 여러분들이 좀 풀게 할 겁니다. 너무 좋죠. 틀린 거 하나 찾으라는 게 아니라 개수 찾으래. 하나라도 삑살라는 순간 작살나는 거야. 하나 잘못 찾으면 틀려버리는 아주 잔혹한 문제. 다른 거 맞게 하고 이렇게 플러스를 좀 맞았을까? 뭐 그렇게 딱 굴려도 어쨌든 맞기만 하면 되죠. 근데 이왕제 하면 제대로 알고 맞추는 게 제일 좋죠. 12만
좀 와야 된다고 문제 푸는 속도가 장난 아닌데? 그건 아니야? 이제 시험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문, 외부 지문을 제외하고 본문은 최소 3회독 정도 하셨어야 돼요. 2회독에서 3회독은 했어야 돼. 문제 풀면서 많이 해독하셨는데? 그거랑 달라. 그냥 단순히 문제만 풀다 보면 그 문제 있는 것만 접하게 되고 문제 없이 우리가 공부하면서 접했던 부분을 놓치게 돼요. 근데 그게 시험에 나올지 누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반드시 문제 풀기 전에는 한 바퀴 회독을 하고 문제 풀어야 돼. 내가 오늘 드린 저 숙제도 있죠. 저것도 다짜고짜 숙제하고 바로 풀지 말고 전반적으로 1과 2과 처음부터 끝까지 싹 통합본 가지고 복습하고 푸셔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안 풀고 풀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자, 정답 몇 번입니까? 몇 번? 자신감 있게 말해 괜찮아 틀려도 돼. 3번이죠. 하나씩 보죠. 자, 이거는 본문이랑 똑같이 나왔어요. 바뀌어서 나왔어요. 바뀌어서 나왔죠. 자, 우리 뭐만 기억하면 돼? 비교급 강조 다섯 개. 뭐뭐뭐뭐 even, much, fun, a lot, still. 그래서 제가 앞을 닦아서 엠파스로 외우자고 했죠. 이 엠파스는 비교급 앞에 쓰일 때는 훨씬으로 쓰여서 서로 바꿔 써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far better 문제 없어요. 자, B는 틀렸죠. 자, understand라고 하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죠. 목적어 필요하면 명사 역할이 돼야 되니까 we 주동이 돼야 되는데 주어 동사 위치가 달라졌죠. 두 개로 바꿔줘야겠죠. 자, C는요 맞죠? 의문사 투구장사 의문사구로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E 보면요, 자, 요런 건 항상 등위적 속사가 힌트가 된다고 했어요. AND 뒤에 assigning 동명사가 있고 싶으면 AND 앞에도 뭐가 있어야 돼? 동명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AND 앞에 동명사 있어요 없어요? 동명사 없어요. 아, assigning이 아니라 앞에 있는 divided랑 병렬구조라 assigned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E. E 보시게 되면 I was up. 난 더웠고 땀이 났어. 그리고 기뻤어. 내 아빠가 뭐 했다는 거에? 과거보다 대과거인 had PP가 되죠. 내가 장갑을 끼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래서 지금 맞은 거 몇 개 나왔나요, 총? 하나, 두 개. 그러면은 하나가 몇 페이지 있나요? F. 아, F. 자, F는 간단하죠. made라는 무슨 동사? 제가 사역동사가 무려 세 번 나오기 때문에 그 사역동사 잘 확인하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사역동사 made, us 목적어, 우리가 재채기하는 거니까 능동 목적격고 동사 원형 맞죠? 그래서 정답 세 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B는 에르난데스가 말한 다음인데 요 B, 요 10단어 같은 건 좀 이제 별표 좀 쳐놓을게요. 왜냐면 변형 문제죠. 13번에 1, 2, 3, 4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봐봤자 본문에 나온 표현으로 안 적혀있어요. 저 빈칸에 에르난데즈가 말한 표현이 뭔지 기억나는 사람? 그렇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뭐 하는 거다, 시작하는 거다라고 해서 just do it, 그냥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럼 실행력을 강조하는 걸 고르면 돼. A good book is a great friend. 좋은 책은 멋진 친구다. 실행과 아무 상관없죠.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집과 같은 장소는 어디에도 없다. 역시 실행과 아무 상관없죠. 피는 물보다 더 두껍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 혈연관계를 강조하는 거 전혀 아니죠. 실행이랑 상관없죠. Well begun is half done. 시작된 것은 반은 한 거다. 4번이죠. 자, 우리나라 표현은 뭐예요? 시작이 반이다. 그렇지. 뭘 강조한 거야? 행동 자체를 강조한 겁니다. 자, 5번. No news is good news.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소식이 희소식. 소식이 없는 게 좋은 소식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변형으로도 나오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암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거야. 본문 통암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선생님 좋은 거 하죠, 방금. 방금 좋은 거 하죠.
지금 또 졸음 괴물이 돌아다니나? 막 이렇게 왜 전염병처럼 옮겨가는 거야. 자, 그리고 14. 다음 중 윗글에 대한 각각의 질문에 옳게 대답하지 못한 학생. 문제는 되게 거창하지만 그냥 본질은 무슨 문제? 내용 일치 문제예요. 그냥 본질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정답 3번이죠. 무엇을 그들은 했는가? 쓰레기를 치운 후에 그들은 심었다. 아하, 이거 어휘력 바로 드러나죠? 와일드 플랜트는 뭐예요? 잡초를 심었어요, 얘네들이? 잡초는 뭐 했어요? 뽑았죠? 3번. 자, 그리고 이제 15번 넘어갑니다. 자, 15번부터 바로 무슨 문제 들어가는 거야? 외부 증리야. 이 중간에 본문 문제가 딱 한 파트 더 섞여 있을 거예요. 본문 문제 한 파트 빼고 이제 나머지 끝날 때까지 다 무슨 문제? 외부 증리 문제라는 거지. 그리고 지금 보면은 외부 질문이 15번. 어? 나도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공부한, 우리가 저번에 공부한 AI 관련된 거잖아. 아, 작년이랑 겹치는 게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자, 요거 15번, 그리고 17, 18번에 이과 관련된 거니까 15, 16, 17, 18, 6페이지 3분 드릴게요. 2페이지 3분 드릴 테니까 지금 47분이거든요. 50분까지 이 문제 풀고 같이 맞춰보죠. 그리고 조금 쉬었다 가죠. 1분 남았습니다. 지훈수 다 풀었어? 좋아. 자, 여기까지. 혹시 못 풀었다면 그 못 푼 문제는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는 찍는 거라도 좀 연습을 하시면 돼요. 제가 뭐 시간 되게 빡빡하게 드린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험 현장에서는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몰라요. 선생님이 뭐 오해말을 잘못 줬다든지 아니면 바꿔주는 게 늦는다든지 어떤 시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수를 다 고려하다 보면은 문제 푸는데 반드시 다 풀고 났을 때 여유시간 최소 10분에서 15분은 확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27문제 다 푸는데
30분에서 35분 안에 끝내야 된다는 얘기야. 학교 시험 문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죠? 그래야 OMR 마킹하고 OMR 마킹 밀리지 않았는지 잘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풀면서 조금 애매했던 문제들, 아리까리했던 문제들 다시 한번 천천히 훑어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자, 요런 문제 틀리면 진짜 삐질 거예요. 흐름 관련 없는 문장은 뭐만 찾으면 돼? 우리가 못 보던 문장만 찾으면 돼. 못 보던 문장 찾는다는 건 뭐야?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새로운 문장이네, 처음 보는 문장이네 하는 거 골라내면 되겠죠. 자, 우리 A부터 보면 반가워 로미로슨 교수님. 그쵸? 로미로슨 교수님 말한 거 내용 쭉 해석해보면 달라진 거 없어요. 똑같아요. 인터넷에 AI 텍스트 제너레이터로 꽉 차있다. 맞죠? 아 뭐야 이거 처음 보는 표현인 것 같은데? 처음 보는 표현인 것 같은데? 체크해놓고 D 보면은 요 표현 그대로 있었어. 이도 그대로 있었어. 아 정답 몇 번이구나. 되게 여러분들은 사실 배려한 문제예요. 외부 지문이 지들도 생각해 어때? 어렵거든. 자기들이 생각해도 외부 지문 어려워.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금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를 준 거야. 뭐 한 사람은 다 풀 수 있게끔 외부 지문 적어도 최소 두세 번을 복습한 사람은 다 풀 수 있게끔 준 거야. 근데 작년이랑 외부 지문 똑같아요? 작년이랑 외부 지문이 완전 똑같잖아. 그래서 뒤에 있는 19번, 20번 문제는 버릴 거예요. 19번, 20번 문제는 작년에 어떤 외부 지문인거죠? 자, 그래서 요거 정답 3번 외부 지문 문제 간단한 거 하나, 흐름 관련 없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영영풀인데 영영풀이 어렵게 제발 생각하지 마요. 충분히 할 수 있어. 천천히 보면 돼요. 비주얼이 무슨 뜻이에요? 시각적으로 한 순간 뭐에서 틀렸네? 이어스에서 틀린 거야. 시각은 눈이랑 관련 있는 거잖아? 근데 다짜고짜 웬 이어스? 정답 1번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2번은요? deliver 무슨 뜻입니까? 배달하다, 전달하다예요. 그래서 take. 우리 무슨 수고만 하면 돼? take A to B. A를 B로 가져가다. 무언가를 한 사람 또는 한 장소에 가져가는 거. 맞죠? 다음. barriers 무슨 뜻이에요? 다, 양한이에요. 다양한 건 뭔가? 많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사용, 자, 뭐 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야? 말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야. 몇 개의 다른, 다양한 또는 많은 다양한 것들, 사람들 등등등을. 맞죠? symbol, 무슨 뜻이에요? 상징이에요. 상징, 행동, 물건, 사건 등등등. 근데 어떤? 표현하거나 대표하는 특정한 생각 또는 품질. 맞죠? 상징 맞죠? 다음, conversation 무슨 뜻? 대화예요. informal, 형식적이지 않은 말, 포함하고 있는 몇 사람을? 두 사람 또는 작은 그룹의 사람들을. 두 사람 또는 작은 그룹의 사람들이 형식적이지 않게 말하는 거 당연히 대화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영영풀이 천천히 보시길 바래요. 지금 영영풀이 총 몇 문제 나왔구나? 두 문제 나왔구나. 작년 기준 두 문제니까 올해도 적게는 한 문제, 많게는 세 문제까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영풀이는 다른 거 없어. 본인이 영단어의 뜻을 완벽히 알고 있는지부터 보시면 돼요. 다음 17, 18번 같은 경우는 어때? 와 진짜 잔인하다. 그쵸? 우리 아까 전에 썼던 그 덩어리 지문 외에 나머지를 다 갖고 와서 몇 덩어리로 쪼개서 지금? 다섯 덩어리로 쪼갠 거야. 이건 사실 되게 진짜 미안하다고 하는데 싸가지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보통은 순서 문제의 기본 디폴트 값은 뭐예요? 첫 번째 문장은 줘요. 첫 번째는 주고 이거 뒤에 이어질 순서를 골라라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건 다짜고짜 다섯 등분 다 도둑내놓고 첫 번째부터 니들이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쉽게 말해서 무슨 문제야? 너네 본문 공부 열심히 했어 안 했어? 물어보는 거야. 야 본문 공부 열심히 했으면 순서 알지? 풀어? 되게 싸가지 없는 문제인 거지. 어째요? 우리는 불쌍한 학생인 걸 까라면 까야죠. 시키는 대로 해봐야죠. 그럼 이게 처음이 뭔지 어떻게 고를 수 있느냐? 봐! 이제 두 달이 지났다. 갑자기 시작할까? 자 이제 두 달이 지났다. 절대 안 되겠죠? A는 안 돼. 그리고 애초에 보기에 A가 없죠? 자 첫째 날이 가장 힘들었다. 뭔가 괜찮은 것도 같아 느낌은. 자 먼저 상추 그리고 나서 콩들 그리고 토마토들이다. 이상해요. 오늘 밤 갑자기 날 때렸다.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던 건가.
자, 이제 본문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이면 바로 알 거예요. 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게, 앞에서 본 이과 지문의 몇 번째 날에 대한 내용이었어? 첫째 날에 대한 내용이었어. 그러니까 첫째 날 바로 이어지는 거라 B가 첫 번째 거죠. 첫째 날에 가장 힘들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리고 맨 마지막을 보세요. 나는 불평하는 걸 멈췄어. 내가 식물이 튀어나오는 걸 보기 시작했을 때. 맞니? 그러면은 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니까 식물이 튀어나오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네. 바로 뭐로 이어지겠구나? C로 이어지겠구나. 첫 번째는 상추, 그리고 나서 콩, 그리고 토마토들. 그럼 BC로 이어지는 거 양심 있네요. 하나밖에 없네.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18번. 역시 일치 문제. 자, 이로써 거의 확정적이죠.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 두 문제 좋아한다. 내용 일치. 내용 일치를 연습하기 가장 좋은 건 뭐다? TF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TF 문제를 계속 낼 거예요. 본문이도 외우고 싶는데. 이해하시겠어요? 내용 일치를 제대로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다 뭐까지 넣어줄까? 앞으로 연습할 때 우리 기출문 합했으니까, 파이널에 어떤 문제 나올까? 보기조차도 다 영어 문장으로 되어 있네. 그게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18번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었어. 꽃과 야채 씨앗들의 첫째 날에, 아니죠. 지금 이 글의 시작 부분이 B였죠. 시작이 B였고, 시작이 뭐였어? 첫 번째 문장. 첫째 날이 가장 힘들, 었다. 과거가 나왔어요. 그러면 첫째 날은 이미 끝난 거야.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첫째 날을 심은 거 아니죠. 자, 식물들, 그 식물들은 튀어나오기 시작했던 그 식물이 만들 수 없었어. 내가 불평을 멈추는 거야. 자, 나는 불평하는 걸 멈췄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멈췄어요. 언제? 식물 튀어나온 거 보고죠. 틀렸죠, 그러니까. 푸든트가 아니죠. 콩들과 토마토들은 꽤 빨리 자랐어. 그러나 내가 예상한 것보다 느리게. 아니죠. 내가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자랐죠. 자, 요 4번이 아주 아주 큰 함정이에요. 나는 모았어. 꽃들의 노인분들을 위해. 여기까지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기까지가 맞단 말이야. 근데 포인트는 어디야? In every nursing home in the town. 노인분들을 위해라고 안 나와요. Nursing home이니, nursing house니까 노인분 맞죠? 요양원이잖아.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뭐가 틀렸어? Every nursing home이 아니죠. 어떤 nursing home이야? 어디에 있는 nursing home? First Street. 사거리에 있는 요양원만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모든 요양원이라는 부분이 틀린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요 4번으로 고른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을 겁니다. 자, 정답은 5번이죠. 그 부지는 되었어. 장소가 어떤 장소? 많은 사람들,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 그리고 대화하기 위해 만나는 장소로. 맞죠? 정답 5번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59분, 8시쯤 됐으니까 딱 5분 쉬고 8시 5분부터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아까 대